대학가 원룸촌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룸과 고시원 등에 둥지를 튼 대학생들이 몰래 가져다 버린 쓰레기 때문인데요. 비상이 걸린 대학가 원룸촌의 무단 투기 실태,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활기를 찾은 대학가 주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원룸촌 무단 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골목마다 몰래 버린 쓰레기가 목격되는가 하면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통부터 깨진 술병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제 집에서 넣어버리기도 하는데 길 가다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로 배출 요령과 분리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 답변합니다. 특히 이사 수요가 많은 새 학기의 경우 대형 폐기물 배출도 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맨날 버리던데 지정해 둔 곳 있어. 그렇게만 배출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예, 이사할 때 나오는 대형 쓰레기들 같은 경우가 이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관리 단속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단속에 필요한 인력 부족과 홍보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정문 앞 등의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동주민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무단 투기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단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분들이 뭐 한 곳에서 모아서 모으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는 있죠, 저희가 항상. 학생들의 비양심적 태도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족 탓에 천태만상이 되고 있는 대학가 무단 투기. 깨끗한 내 집 앞 골목을 위해서 인식 개선과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